한번 보시면, 자, 2021학년도 기출분석 및 2022학년도 대비 영어교육론 시험 전략이라고 해서 타이틀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보시면 2021년 중등 임용 영어교육론은 교사 임용시험의 위용을 보여주듯이 영어교육론 문항이 영역 대비 역대 최고로 많이 출제되었다. 몇 문항? 10문항. A에서 A형에서 5문항, B형에서 5문항, 이렇게 해서 10문항이 출제가 되었어요. 굉장히 많은, 그죠, 범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형과 B형에서, 기입형은 1문항씩. 그 다음에 서술형은 4문항씩 이제 출제가 되었다라는 거. 물론 이제 매년마다 그 문항 수에 대한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티처 이그잼이라고 하는 것이 그죠? 어떤 사람들을 그 양성하는 시험입니까? Teachers, 그죠? 교사들을 양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교육론이 차지되는 비중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22학년도도 역시 영어 교육론이 많은 출제를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 하에 저희가 내년 강의를 이제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2021학년도 이제 영어 교육론에 대한 문제를 보면은 전부 다 문제 유형들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서 텍스트 베이스드로, 그죠? 기본적인 데이터 프로세싱을 토대로 해가지고서 답안을 작성하도록 하는 형태의 문형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학년도도 역시 2021학년도에 그러한 영어 교육론에 대한 시험 준비로, 그죠?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한다면 기본적인 원서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빠르게 원서에 있는 내용들을 이해하고 거기 안에서 교육론을 이제 다루고 있는 바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지만 이런 텍스트 베이스로 진행되도록 하는 데이터 프로세싱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감점을 최소화하는 답안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의 반영을 그저 내년의 커리에도 그대로 옮겨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원래 교육론 같은 경우에는 4월 정도에 단과 강의가 하나가 주어져 있는데 이번에는 3, 4월, 5월까지 원서 강독이 진행이 돼서 기본서인 TBP 우리 목소리 예쁘신 송은우 선생님이 멋진 발음으로 같이 여러분과 읽어주면서 정리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3, 4월에 TBP 강의가 있고 그 다음에 5월에 이제 펠트라고 해서 우리가 프랙티컬 랭귀지 티칭이라고 하는 그저 논안의 자료를 가지고 그게 이제 프랙티컬 데이터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강의를 이제 5월에 강독으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이제 7월에는 제가 이제 그 기출 문제를 보는 토픽별 키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무료 특강으로 이제 상반기에 강의를 들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상반기는 이러한 커리를 토대로 해 가지고 학생들이 정해진 시간 내에 긴 데이터에 대한 프로세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서 디렉션에서 요구하고 있는 답들을 그저 바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매달 강의에 대한 커리를 이제 싣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시험에 대한 유형을 기입형과 이제 서술형으로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정리를 하자면 작년에 나온 문항들은 기출문제 분석에서 아마 다 들으셨을 것 같은데 예 문제풀이는 기입형은 그 리얼리아와 인트라레이터 릴라이빌리티 두 가지가 나왔어요. 어세스먼트와 그 다음에 텍스북 어댑테이션의 파트예요. 실물 교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공적인 언어학습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냥 텍스북만 가지고 하는 건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굉장히 수업 자체가 boring, 지루하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교실 수업에 대한 화두는 어떻게 하면 그죠? 커뮤니케이티브 어프로치 안에서는 어떻게 하면 누가 학습자들이 어떻게 학습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그죠? 그 자신의 동기를 유지시키면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다양한 교수제가 등장이 되는데 그 교수제 중에 하나가 리얼리아라고 하는 실물 교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시험에서도 보면은 쿠킹을 해 그럼 쿠킹에 관련된 쿠커를 가져온다라던가 이제 쿠킹에 필요한 그러한 머티리얼 그죠? 이러한 부분들을 가져와서 학생들한테 직접 그러한 쿠킹과 관련된 어휘에 대한 지도를 한다라던가 이렇게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얼리아 같은 경우에는 빌드업에서도 이제 오디오 모토 유니트를 하면서 세터 테이블을 차리는 게 있었어요. 차렸을 때 실제 이제 그런 식기를 가지고 학생들한테 이제 테이블을 차리도록 하는 그런 어떤 활동들을 갖다 진행하면서 이런 리얼리아에 대한 그런 개념들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숙지를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텍스북 어댑테이션에 관련된 부분, 그러한 부분이 이제 리얼리아가 출제가 되었고, 어세스먼트는 매년 출제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한데 사실 인트라 레이터 릴라이빌리티는 지금까지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릴라이빌리티 출제가 됐고 인터 레이터 릴라이빌리티, 그래서 이제 사실 여러 명의 그러한 스코러가 있었을 경우에 채점 결과가 일관적이지 않았을 경우에 문제인 인터 레이터 릴라이빌리티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번 출제가 된 적이 있지만 인트라 레이터 릴라이빌리티는 출제가 된 적이 없지만 우리 현장에서는 가장 크게 릴라이빌리티 부분 안에서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인트라 레이터 릴라이빌리티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스몰 클래스워크가 아니야, 그지? 라지 클래스워크예요, 그죠? 그래서 실제 언어 수업, 랭귀지 클래스룸 안에서 more than 25 students, 그죠? 25명 이상의 이제 학생들로 구성된 그 교실 수업은 무조건 라지 클래스로 규정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거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라지 클래스에서 이제 랭귀지 티칭을 진행을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산발적인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는데 저희가 이제 빌드업 원에서 이제 다룰 건데 내년에 많은 문제점이 생기는 건데 그 중에서 하나가 학생들의 과업에 대한 평가의 일관성이 그죠 신뢰할 수 있는 점수 형태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에 문제를 이제 착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25명, 우리는 이제 한 30명, 35명 정도 되죠. 그런 학생들의 리튼 워크이라든가 그죠 또는 이제 그 스피킹 파일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평가를 했을 때 그러한 평가 기준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잘 설정해 놓지 않고는 일관된 형태의 그러한 스코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파악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안으로 intra later reliability라고 하는 것이 두 선생님의 담화를 통해서 이제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입형이라고 하는 것은 practical data와 아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념들이 출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내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죠 예 classroom data라든가 그죠 예 이러한 real data에 대한 부분들에 이제 초점에 맞춰서 이제 예, 그 원서 강독도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자료도 기본서에 해당되는 키 컨셉을 일단 인지를 하셔야지만 다른 원서에 대한 접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3, 4월에 TBP에 대한 강독들을 갖다가 단과로 이제 그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기본적인 키 컨셉, 빌더 1, 2, TBP까지 이제 정리가 된 상태에서 이제 좀 더 프랙티컬한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교실 수업에서의 여러 가지에 이제 이루어지는 상황들, 그래서 4스킬과 어세스먼트 중심으로 또 이제 그 원서 강독이 5월에 진행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진행되도록 하는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18년, 19년, 20년까지의 그러한 출제 경향들을 보면서 저희가 커리에 이제 반영을 했다라고 하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서술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서술형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에 출제한 문항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곳곳에 감점이 될 만한 요인들이 좀 숨어 있어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문제를 쭉 풀어놨을 때는 문제가 굉장히 이제 심플하네 라고 해서 데이터만 가지고 이제 답안을 작성한다라던가 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주어진 점수 4점에 대한 부분이 온전히 이제 맞을 수가 없는 상황에 그런 어떤 함정들이 들어가 있는 이제 그 아이템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템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그 아이템들은 바로 기본서에 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빌더 1과 2에 대한 내용들을 좀 꼼꼼하게 다지신 분들 같은 경우엔 똑같은 답안을 쓴다 하더라도 그죠? 그 답안 안에서 이런 이론적인 토대라든가 실제적인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키 프레이즈를 찾아서 씀으로 인해서 감점이 최소화돼서 이제 온전한 점수를 맞을 수가 있는 유형들의 문제들이 서술형에서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문제를 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grammatical adjustment에 대한 부분들이 설명이 나오는 것이 있었어요. grammatical adjustment 우리 문제가 있지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이게
A형인가요? Grammatical adjustment에 관련된 부분이 출제가 된 것이 네네 35페이지에 있네요. 네. 35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language adjustment에 대한 설명들이 좀 A text. 그래서 teacher exam은 기본적인 패턴이 A는 어떤 article이나 원서에서 가지고 온 자료를 가지고 그 자료에 대한 classroom data를 B에 제시를 합니다. 선생님들의 담화를 통해서 제시를 하거나 아니면 교실에서의 classroom talk을 토대로 해서 제시를 해주거나 예, 또는 이제 teaching log이라든가 learning log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제시를 해주는 형태로 이제 패턴들이 이제 아이템 패턴들이 이제 출제가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language adjustment에 대한 부분 특히 foreigner talk이라고 하는 것은 native speaker끼리 대화를 했을 때의 특징과 native speaker와 foreigner가 대화를 했을 때의 담화의 특징은 완전히 다르죠. 왜냐하면 랭귀지 레벨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foreigner talk은요 네이티브 스피커들의 그런 어떤 담화에 비해서 뭐 속도라든지 어휘라든지 문장 구문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 컴프레헨션과 커뮤니케이션에 이제 집중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단순하고 쉬운 형태의 표현들로 이제 제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A에 대한 정보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B의 담화를 보시면서 이런 해당되는 grammatical adjustment에 대한 발화를 찾고 그것이 어떠한 grammatical adjustment의 타입인지를 갖다가 규명해라. 여기까지는 찾을 수 있는 거야. 대입을 해서 코레스폰딩 해가지고 이해하시겠어요? 다양한 그라마티컬 어저스먼트가 나와 있는데 특히 담화에서 주어지는 것은 그죠? 대명사라든가 컨트랙션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지양하도록 하는 형태로 클래스룸 톡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찾아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해당되는 발화와 그래서 그것은 바로 찾아서 쓸 수 있는데 마지막 감점이 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래서 그렇게 한 결과 펑션이 이 담화에서 주어지는 이 펑션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저 네이티브 스피커가 그저 포리너들에게 또는 네이티브 스피커가 넌 네이티브 스피커에게 담화를 했을 때 이제 주의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대명사를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고 컨트랙션을 잘 사용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이제 명사로 쓰고 컨트랙션을 풀어서 쓰고 그렇게 함으로써 넌 네이티브 스피커에게 네이티브 스피커에 대한 발화의 의미가 어떻게 전달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써야 되는데 거기 안에서 pedagogical term인 comprehensible과 incomprehensible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답안을 썼을 때 그랬을 때 바로 온전한 점수를 다 받으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여기서 대화를 보시면 I'm on a diet and I rarely eat them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I'm을 갖다가 I am으로 풀어쓰고 그 다음에 이제 them을 갖다가 명확하게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cookies라고 하니까 맨 처음에 이제 I'm on a diet and I rarely eat them 이라고 했을 때 sorry I don't understand 라고 얘기를 했어요. incomprehensible 한 거죠. 이전에 바라가. 그런데 다시 이제 contraction을 풀어쓰고 그 다음에 이제 대명사를 일반 명사로 고쳐서 쓰고 대명사를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았더니 oh I see 하고 non-native speaker가 알아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grammatical adjustment가 이 대화에 끼친 기능은 무엇이냐라는 얘기죠. incomprehensible utterance를 more comprehensible utterance로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function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point out 해주셨을 경우에 정답이 처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 부분을 그냥 general하게 그냥 understand 할 수 있도록 한다. 뭐 이제 meaning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할 수 도록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하게 되면 아마 좀 감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디렉션 자체도 그죠? 예, 펑션, 효과 뭐 이렇게 쓰지 않고 펑션이라고 하는 용어를 씀으로 인해서 조금 페라고지컬 어스펙 측면 안에서 그 담화에 대한 구조를 분석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디렉션 안에 숨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해요? 저희가 인프 모디피케이션 안에서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제 학생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어려운 어휘를 좀 더 쉬운 단어로 렉시컬 모디피케이션 복잡한 구문을 갖다가 조금 더 쉬운 구문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이제 센트릭 모디피케이션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왜 이러한 기능들을 하는가, 과정을 겪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incomprehensible input을 more comprehensible 하게 만들어 나가도록 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builder1에서 이제 저희가 정리를 하죠. 그랬을 경우에 그러한 부분들에 이제 착안을 하신 분들은 마지막 function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한 이제 key concept을 가지고 답안을 쓰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렇듯이 사실 서술형이 텍스트베이스로 진행이 돼서 모든 데이터가 이제 텍스트에 나와 있긴 하지만 그걸 다 갖다만 쓴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 정확하게 점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더라.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그러한 강의 중에서도 그렇고 뭐 문제풀이에서도 마찬가지고 감점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 크랙이 어딘가 이런 것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커리큘럼이라든가 그 다음에 리플렉션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제 강의 이후에 그런 어떤 전략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보다 신경을 써서 영어 교육론에 대한 준비를 이제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영어 교육론 문제가 열 문항이 되긴 하지만요, 사실 준비만 하면 다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올해도 이제 사실 그 1년 동안에 그 커리를 잘 따라오고 열심히 영어 경륜에 대한 준비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보고 나서 그렇게 마음이 뿌듯하고 안정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왜냐면 본인들이 이제 답안을 다 정답에 가까운 답안을 다 썼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정직하게 출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육료는. 그래서 공부를 하면 얼마든지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그 설정이 되어 있는 게 영어 교육론이다라고 생각하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제 내년 1월에 기본 강의서부터서 차근차근 밟아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년 강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 강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본이 되어 있어야지만 그 위에 그저 도움을 받아서 쌓든 개인이 쌓든 쌓아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축대와도 같은 그러한 강의가 바로 스캐폴딩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빌더 1, 2기 때문에 그렇게 기본에 대한 부분들을 좀 꼼꼼히 우리가 다져 나가보자 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서술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감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제 저희가 좀 내년에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 부분 20쪽 하단 부분에 좀 보시면 2022년 중등임용 영어교육론의 서술형 대비는 현재 교실 수업의 주요 방향과 개념들 위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게 클래스룸 데이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서에 대한 키 컨셉들을 좀 이해하시면 이런 클래스룸 데이터가 많이 나와 있는 아티클이라든가 원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기본서 공부하듯이 막 정리하면서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막 서머리를 한다라든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기본서에다 덧입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풋 모디피케이션이 렉시칼 모디피케이션이 있고 신테릭 모디피케이션이 있고 다양한 의미 협상에 대한 예로 컴프레션 체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컨퍼메이션 체크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클라리피케이션 리퀘스트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개념을 배웠다라고 한다면 실제 클래스룸 톡 안에서 컴프레션 체크의 example, utterance라든가 이해하시겠죠? 렉시컬 모디피케이션에 대한 실제적인 교실 담화의 예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접 이제 찾아보고 이해를 하도록 하는 과정으로 이제 공부가 진행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커리로 저희가 이제 좀 준비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전에서 디렉션의 기반을 두고 긴 클래스룸 데이터나 아티클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키 앤서에 대한 클루를 찾아보도록 해서 답안으로 연결하는 연습이 그렇죠. 올해와 같은 시험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더 원서에 대한 텍스트를 읽어가지고 뭐 어려운 원서나 이런 건 읽으실 필요가 없어요. 바로 기본을 그대로 담고 있는 그러한 그 클래스룸 데이터가 있는 원서 한두 권을 뽑아서 쭉 한번 기본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한 번 정도 읽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막 원서를 막 스터디를 해가지고 막 공부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참고 자료로 리소스북으로 이제 원서를 기본서에 플러스 해가지고 좀 빠르게 속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좀 가지면 좀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입형과 서술형 그 다음에 기출문제에 대한 이제 연도별 출제 파트들이 이제 쭉 나와 있어요. 다 보시면은요 계속 반복돼요.
그죠?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년마다 한, 그30% 정도? 그 다음에 이제 포스킬과 어세스먼트에 관련된 교실 기능 지도가 한 70% 이렇게 매년 출제가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디벨로멘털 스테이지, 그죠? 이것은 사실 문제은행에서 제가, How language are learned 스파다 자료에서 이제 발췌를 해가지고 문제를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문제은행 자료에 7, 8월 문제은행 자료. 그 포맷 그대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developmental stage, 그 중간 언어 발전 단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했는데 드디어 이번에 올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developmental stage, 이런 것이 전형적인 이론적인 측면 안에서의 출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뭐 이제, 말하기 능력 에 대한 평가 구성 요소, fluency, complexity 뭐 이러한 것들은 이제 4스킬 범주 안에 들어간다. 1, 뭐그 information transfer, listening activity 형태로 partial dictation, selective listening에서 저희가 다 다뤘고 이제 빌드업에 나왔었었죠. partial dictation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과업들에 대한 그 function 기능이라든가 목적 뭐 이러한 부분들은 전부 다 4스킬 파트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의 대한 이제 특히 빌드업에 보면 1장, 2장, 3장을 기반으로 해서 빌드업 2에 대한 그 4스킬과 어휘 문법 어세스먼트까지 기본서에 대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러한 교육론에 대한 그 전체적인 감이라든가 문제 풀이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고 그것을 조금 더 프랙티컬하게 나의 스킬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는 과정이 바로 이제 3, 4월이나 5월에 이렇게 원서 강도를 이제 토대로 해가지고 조금 더 보완을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월에는 이제 막바지로 다시 한번 키 컨셉에 대한 뭐 원서 강도까지 했잖아요. 그럼 7월에 제가 기출 문제로 보는 토픽별 키텀을 하면서 3, 4월 TBP, 그 다음에 5월 펠트에서 진행했던 개념들을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릴 거예요. 같이. 키텀과 함께. 그래서 이제 9시월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개념들을 먼저 한번 쑥 훑어보도록 하는 그러한 무료 특강. 그렇죠? 그래서 혹자는 얘기합니다. 이 무료 특강을 듣기 위해서 이제 기본 강의를 듣는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긴 있는데 어쨌든 성심성의껏 제가 9시월을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 좀그 기본 개념에 대한 마무리를 할수 있도록 하는 시간들을 7월에 한 3주 정도 이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뭐쭉 한번 훑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6쪽에 이제 저희의 커리가 나와 있어요. 그쵸? 박현수 기본 이론반, 예, 빌더 1이겠죠? 그 다음에 3, 4월에 TBP 예쁜 송은호 선생님이 진행을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5, 6월에 이제 진행되도록 하는 원서 강도 5월 이제 4주 동안 4회 정도 진행이 되죠. Practical English Language Teaching을 뭐 학교에서 읽어보신 분들 같은 경우도 있지만 Practical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고 실제 과거에 티처 이그잼에도 이제 중등 임용 시험에도 많이 이 원전이 사용됐던 원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같이 이제 진행을 재밌게 해 나가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에 4주 기출문제 분석, 서답형하고 기입형 위주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단계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출문제, 이제 키텀 정리 및 이제 문제은행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토픽별 기출문제 키텀 정리는 무료 특강으로 제가 이제 3주 나갈 거고요. 문제은행은 송은호 선생님께서 이제 작년과 마찬가지로 쭉 저희 빌더 4 교재를 가지고 이제 진행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은행에 대한 문제들은요, 기출 문제보다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훈련을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 문제은행에 대한 부분들에 주목을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시월 모의고사, 그 다음에 11월 최종 모의고사, 그 다음에 7단계. 저는 이 제목이 참 마음에 안 드는데도 그저 변함없이 이 제목을 쓰시더라고요. 최종 찍기 과정. 어쨌든 마지막 총정리로 이제 당년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주요 개념들, 예, 이런 내용들을 쭉 한번 과목별로 이제 정리를 해드리는 단계가 마지막 단계로 랩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당년도의 랩업에 대한 이제 교육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교육론에 대한 내용들은 진행을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육론을 잘하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라고 이제 그 방법론에 대해서 좀 설명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일단 교육론은 어떻게 하면 교육론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기본에 충실하자. 그죠? 기본에 충실하자.
빌드 원투에 나와 있는 키 컨셉들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그죠?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개념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memorizing, 암기하라고 하는 게 아니야. input modification이라고 하는 것은 lexical modification과 syntactic modification이 있고 또 하나 추가로 elaboration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해가지고 무작정 기계적인 암기를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input modification을 왜 하는가? 그걸 알아야 돼. 그래야 펑션 같은 거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기능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범주 안에서 렉시칼 모디피케이션은 어떤 형태로 출현하고 신테릭 모디피케이션은 어떤 형태로 출현하고 렉시칼 모디피케이션과 신테릭 모디피케이션이 많이 출제가 됐으니까 이제 일레버레이션이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텍스북 어댑테이션이나 이러한 부분과 같이 연관이 돼서 나중에 강의하면서 이제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일레버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인풋 모디피케이션 측면 안에서 어떤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본인이 그 이후서부터 목적에 이르기까지 쭉 본인한테 설명하면서 이게 좀 더뎌요. 천천히 간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 리얼 데이터와 이제 막 이렇게 섞여 있게 된다고 한다면요. 그 개념이 흔들리지 않아서 정확한 이그샘플을 감점 없이 바로 많은 데이터의 양 중에서 바로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에 충실하자라고 하는 것들. 이 기본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저희 강의를 예를 든다고 한다면 빌드업과 그죠. 빌더 1이 있고 2가 있죠. 그랬을 때 각각 빌더 1, 2에 해당되는 각 챕터별 제가 KWL 차트를 줍니다. 그죠. KWL 차트. K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이제 이 챕터, 뭐, language analysis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how to teach listening skill 이라고 하는 새로운 topic을 나가기 전에 그 topic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얼마나 알고 있는가 프리뷰 해보는 거예요. K라고 하는 것은 What I know, 그죠? 내가 이 챕터를 나가기 전에 무엇을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W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챕터를 나가면서 그죠? What I want to know, 뭘 알고 싶은가라고 하는 거예요. How to teach listening skill이라고 한다면 listening strategy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잘 알고 싶다. 이제 다양한 listening activity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것이 실제 교실 수업에서 어떠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가를 알고 싶다. 그렇다고 한다면 W 파트에다가 작성을 해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각 챕터 시작하기 전에 먼저 나눠드려요, 제가. 그래서 집에서 프리뷰를 각자 K와 W 부분을 해가지고 오시고 본 강의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집에 가셔서 마지막 리뷰의 형태로 L 차트를 완성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What I learned, 그죠? 이 topic에 대한 강의를 듣고 나서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 무엇을 배웠는가 라고 하는 걸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 챕터별로 KWL 차트만 잘 따라오신다 하더라도 기본에 대한 부분들을 놓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사실 이런 KWL 차트 같은 경우에는 러플리하게 이제 그 토픽에 관련된 매핑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험을 봤을 경우에 기입형의 정확한 개념들을 써야 되잖아요. 스펠링 미스틱도 이제 릴리아 같은 경우에도 많이 나왔어요. 어우, 선생님, I까지만 썼어요. A를 못 썼어. 어떻게 나 맡겨주고 싶은데. 그죠. 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KWL 차트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뭐예요? KWL 차트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키카드예요. 키카드. 그렇죠? 키카드. 그래서 러플리하게 매핑했던 내용들을 각각 토픽별로 주요 개념들, 특히 빌더 1을 진행할 때는 친절하게 우리 송은호 선생님이 들어오셔가지고 그 토픽에 대한 키텀들을 좀 정리를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TPP 강의를 할 때도 TPP 강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나와있던 키텀들 다시 한번 이렇게 찝어주실 거예요. 그런 거 위주로 키카드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키카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렉시칼 모디피케이션이다 라고 한다면 렉시칼 모디피케이션이 무엇인지 주절주절 쓰는 게 아니라 렉시칼 모디피케이션만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렉시칼 모디피케이션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definition은 여러분이 구두로 얘기하고요. 실제적인 example도 구두로 얘기해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카드는 키카드는 모든 정보를 다 담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것은 여러분이 교육론의 중요 개념들을 갖다가 생각해낼 수 있도록 하는 stimulus,
자극 정도 되는 형태의 그러한 키 컨셉 카드 또는 키 카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지켜주신다고 한다면 이 기본에 충실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실하게 이렇게 그래서 KWL 차트와 키 카드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그 클래스룸 데이터. 각각 파트별로 how to teach에 해당되는 거 listening skill, listening skill, reading skill, reading skill 뭐 이제 그 실제 oral skill, oral skill 그 다음에 이제 writing skill, writing skill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실제 교실 수업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를 살펴보시면 돼요. 선생님 그런 많은 원서들을 그럼 언제 다 읽어요? 일단 펠트까지는 이제 송은호 선생님의 리드 하에 같이 따라서 읽으시면 읽으면 그걸로 공부가 되는 거예요. 따로 뭐 추가 적으로 막 그것을 디벨롭 시키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펠트 같은 경우에는요. 읽기도 되게 쉽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펠트까지 읽고 난 다음에 뭐냐? 이 클래스룸 데이터는 어디에서 기인하고 있는가? 이건 뭐 기출 문제예요. 기출 문제가 전부 다 클래스룸 데이터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레슨 프로시저 수업에 대한 절차로 다 나와 있어요. 리스닝 부분도 있고요. 라이팅 지도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리딩 지도 그 부분을 찾아서 같이 그 토픽과 같이 연계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업 절차 스텝들 하나하나하나 제가 이제 기본 강의에서 이제 예시를 보여드릴 거예요. 이번 강의에서는요. 그래서 하나하나에 대한 부분 이것은 리스닝 부분 안에서 어떤 리스닝 스트레치를 이야기하는 거야. 이 부분은 리스닝 부분 안에서 어떠한 액티비티를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짚어가면서 이제 이론에서 배웠던 것 그런 개념들을 갖다가 다시 한번 applied 적용해 보도록 하는 시간들 요 두 개만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교육론 열 문항이 아니라 스무 문항 나와도 다 만점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많은 것들 뭐 읽어야 될 원서들 쫙쫙쫙쫙 다 제가 써주고도 쉽지만 그래봤자 다 못 읽어. 우리가 기본을 따라가기도 바빠. 그리고 실제 시험 지금 형태 시험은 기본에 충실한 시험이기 때문에 기본만 이렇게 잘 다지고 따라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교육론에 대한 준비를 좀 그죠? 예, 저희랑 같이 호흡을 맞춰서 즐겁고 재밌게 신나게 그죠? 예, 저는 교육론이 진짜 참 좋습니다. 재밌거든요, 교육론이. 그래서 저의 이런 에너지를 여러분이 좀 받아가시면서 즐겁게 1년 동안 코로나가 언제 끝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코로나에 그죠? 저희가 지지 않고 예, 열정적인 형태의 수업으로 여러분을 내년 첫 강의부터서 뵀으면 좋겠.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저희 성은우 선생님의 이제 단과 강의에 대한 소개라든가 잠깐 여러분과의 그러한 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을 이제 좀 만들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은우입니다. 올해는 더 많이 더 풍성하게 개설된 단과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만나게 됐는데요.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시고 저를 기존에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은 저는 팀에서 이제 젊음을 맡고 있습니다. 제일 젊고요. 교포 느낌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영어 쓰는 걸 참 좋아합니다. 저는. 그래서 단과를 저에게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랑 TPP 저 혼자 있으니까 좀 벗을게요. TPP 단과와 펠트 단과 수업을 하게 될 텐데 TPP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원래 이 원서 강의를 저희가 사실상 기본 강의도 따라오기가 많이 힘들다라는 그 수강생들이 있어서 원서 강의를 작년에는 없었어요. 그냥 무료 특강만 깔아드렸는데 올해는 연결원 문제가 이렇게 폭발하면서 아, 원서에 대한 수요가 좀 있고 막바지가 되니까 원서를 여러분이 읽고 싶은 그 생각이 드나 보더라고요. 저희가 상담을 했을 때 원서는 어느 정도 읽어야 될까요? 시험이 이제 다 다가오니까 좀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원서를 정말 안 봐도 될까? 라는 수요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좀 초반에 그 막바지에 가서는 사실 원서를 할 수 없으니까 연초에 3, 4월, 5월까지 이제 원서에 대한 갈증을 좀 해소해드리고자 원서 강의를 깔았습니다. 그래서 TPP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사실상 키텀에 대한 definition을 말해보시오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떠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PLLT나 TPP에 나와있는 definition을 참고하시라 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올해는 저와 함께 Teaching by Principle에서 definition을 클리어하게 좀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단편적으로 TPP에서는
설명이 펠트보다는 친절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적어도 키 텀에 대한 완벽한 이해는 가능할 수 있게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펠트 말씀드렸죠. Practical English Language Teaching은요. 이제 클래스룸 상황이 TV보다 훨씬 더 많이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은 갖고 있지만 그게 실제 수업장에서 어떻게 사용되는 거지? 라는 의문을 할 수 있는데 이 펠트, 누나니 쓴 펠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실제 교실 상황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원석 수업은요. 아까도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서머리를 하거나 뭔가 정리를 하거나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추가로 읽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읽으면서 그게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이 문제 풀이하는 때 모의고사 하는 때가 됐을 때 이 초반에 1월부터 4월까지 들었던 5월까지 들었던 그런 강의들이 내 안에 쌓이면서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 달달 외우거나 하는 강의는 아니고요. 듣고 내가 깨닫는 강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마 중간중간에 여러분과 워크샵 혹은 키텀 테스트 같은 걸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수업은 약간 어려운 것도 재밌고 쉽게 가르치자라는 겁니다. 저도 임고생활을 했었는데 임고생활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야만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차피 함께 하기로 결정을 하셨으니까 저희 팀과 함께 1년 동안 즐거울 수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의외로 즐거워요, 여러분. 네. 그래서 재밌는 수업을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